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답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을 임명 했습니다. 그리고 김태규 전 판사 권익위 부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도 함께 임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 그리고 김태규 부위원장이 이날 오늘 오전 대통령의 임명 직후에 임명장을 바로 수여받고 현충원으로 가서 참배하는 부분은 시간 관계상 지금 뭐 상당히 급한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야당이 또 임명을 하자마자 탄핵을 하겠다. 기가 막힌. 자, 그래서 일단 생략을 하고 지금 공석이 되어 있는 방통위의 정상화를 위해서 바로 정부 과천 청사 방통위 집무실로 이렇게 출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은 출근길에 공영 방송 이사 선임 의결 및 야당 탄핵의 소추 발의에 대한 여러 가지 기자들의 질문에 잠시 후 취임식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보다는 그 취임식을 일단 끝내놓고 방통위 업무를 정상화시키고 난 다음에 따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께 소견을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답을 했고 오늘 11시 잠시 후에 11시에 취임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김태규 부위원장이 이날 오늘 임명이 되면서 방통위는 정원 5명이지만 2명이 되면 다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뭐 야당이 뭐 억지로 이렇게 선임을 본인들 추천을 하지 않고 본인들 추천 2명 그리고 여당의 1명인데 그걸 절대 추천을 안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뭐 방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일부분으로 이렇게라도 가동을 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저들이 수첩을 가지고 뭐 MBC를 본인들이 끝까지 방송을 장악을 해서 어떠한 본인들의 흑색선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선동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KBS도 연관이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아마 오늘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은 11시 취임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간단히 인사를 하고 바로 이렇게 뭐 업무에 돌입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7월 31일 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되었고요. 자, 취임식 후에는 이제 방통위 전체 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방문진 이사들 그리고 KBS 이사들 선임을 의결을 당연히 하게 될 겁니다. 임기가 이제 MBC 뭐 KBS 바로 이제 다 됐어요. MBC가 이제 8월 10일로 제가 알고 있고 KBS가 8월 말일 경우를 알고 있는데, 자, 이들이 이제 뭐 중간에 문재인 정권처럼 중간에 잘하고 있는 이사를 당신 나가세요. 이게 아니고 뭐 청산하듯이 막 임기 중에도 몰아내고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이사진 방문진들은 임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이걸 가지고 또 선동을 하는 문재인 때처럼 중간에 임기를 남아있는 사람들을 막 노조원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적폐청산처럼 이렇게 다 그만두게끔 억지로 강제로 그래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들 본인들은 그렇게 했지만 이번 방문진이나 KBS 이사들은 임기가 본인들이 활동했던 임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잘좀 알고 암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마 오늘 중에 이제 그 MBC, KBS 이사진들
선임을 의결하고 아마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야당이 또 오늘 임명이 됐던 이준석 방통위원장 또 탄핵을 하겠답니다. 탄핵을. 기가 막혀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의결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탄핵에 돌입하는 것으로 방통위원장 인재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한 명씩 다 해라는 거예요. 풀이 다 없어질 때까지 탄핵을 하겠답니다. 이건 국가를 탄핵하는 겁니다. 국가를. 응? 그래서 뭐 국회를 막무가내 놀이터로 생각하면서 운영하는 거 아닌가 하고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김홍일, 그리고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까지도 뭐 계속 탄핵만 하겠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본인들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그 의도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 정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결단을 확실히 잘 하셨고, 적극적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제발, 국가를 탄핵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러다가, 본인들이 탄핵당할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